작년엔 펩시가 찐이야. 완전 찐이야. 라면엔 펩시가 찐이야. 완전 찐이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제가 또 너무 딱딱하게 접근하면 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시작은 즐겁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가수는요, 영탁 권영찬. 영탁 권영찬. 네, 우리 영탁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팩트를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아니 왜 좀 더 권영찬 교수님이 세게 안 다뤄줄까, 저쪽을 하는데 딱 어퍼컷이나 잽잽을 날려주면 어떨까,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제가 최근에 몇몇 고소미 과자를 진행해보고 고발 케이크를 진행하니까요, 유튜브는 굉장히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영탁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유튜브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이 큽니다. 대부분 그런 유튜브들은요, 허위사실 명예적시나 아니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대부분 벌금형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는 작년에 가수 김호중님을 괴롭히는 안티카페를 고발 고소미 과자를 날려서요, 그 중에 한 분은 100만원 약식명령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악플러 예방교육을 조건부로 받게 기소유예를 3분이나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나머지 분들 다 대기 중입니다. 그렇게 하자 우리 안티카페의 몇몇 회원들과 사이버 폭력배로 유명한 어그로 유튜버들이 합쳐서 지금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에도 청와대 청원에 말도 안 되는 저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한 우리 그 어그로 유튜버와 그 글을 올리는 한 분을, 두 분을 추가로 고소미 과자를 날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탁 씨의 입장에서 좀 더 세게 날리고 싶지만서도 제가 그래서 기사를 토대로 이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하지만 그것도 아주 팩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팩트 뉴스, 제대로 된 뉴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지난 7월 22일 나간 기사인데요. 잘 돼 있어서 제가 분석해드립니다. 영탁 측, 막걸리 모델료 150억 요구 안 했다. 반박을 낸 자료입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에 거액의 계약금을 요구했다가 재계약이 불발됐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탁 소속사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22일 영탁 측을 대리해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 사용에 관해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며, 영탁 측은 예천양조에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은 예천양조는 2020년 하반기에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의 사용 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했다.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영탁 측의 상표에 대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2021년 3월경부터 협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쌍방 협상을 통해 2021년 4월경 일정 금액의 계약금과 판매 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때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 원 또는 150억 원이 전혀 아니었다며, 예천양조는 계약을 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 바 법무법인 세종과 영탁 측은 예천양조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영탁 상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다는 예천양조의 주장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다운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며,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한 영탁 팬이 저한테 이 부분을 달아달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예천양조 입장에서 영탁이 허락해서 특허권을 예천양조가 갖고 가는 거랑, 아니면은 영탁이 특허권을 갖고 있고 예천양조가 쓰는 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추가 계약을 1년을 하는데, 만약에 영탁 씨가 내 이름을 써도 된다 라고 허락을 해주고, 만약에 그 특허권을, 상표권을 땡땡 양조가 갖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1년 후에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영탁 씨는 아무 권한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향후 이 영탁 막걸리의 상표와 특허권은 우리 땡땡 양조가 갖고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미 영탁 씨의 권한은 없어지고 그 권한은 허락을 했기 때문에 땡땡 양조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땡땡 양조가 아니라 영탁 씨가 이 상표권과 특허권을 갖고 있으면은 이 상표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탁 막걸리라는 브랜드가 땡땡 양조가 사용한 이후에 영탁 씨는 또 다른 막걸리와 함께 영탁 막걸리를 출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강진 선배의 막걸리 한 잔이 워낙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영탁 씨가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을 불러서 어마어마한 대중적인 인지도, 솔직히 저도 그 막걸리 한 잔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요, 돌아가신 아버지와 막걸리 한 잔을 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감성이 생깁니다. 즉 영탁 씨가 이걸 갖고 가게 되면요, 이거는 평생 영탁 씨께 되고 또 평생 어느 회사와도 영탁 막걸리를 출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 혹시 틀리거나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땡땡 양조가 이거를 가져가면은요, 땡땡 양조는 1년 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도 이거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얼마 동안 허락을 해주냐, 그 세부 내용도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거는 영탁 씨 겁니다. 그래서 영탁 막걸리라는 상표권은 영탁 씨가 갖고 있으면은 평생 영탁 씨의 자산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땡땡 양조가 작년에 우리 영탁 씨를 광고 모델로 하고 매출액을 50억 원 정도 올렸다고 본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50억 원인데 1년에 50억을 달라고 했다. 이게 과연 말이 될까요? 과연 영탁 씨와 이 법무법인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억 원을 버는데 50억 원을 다 달라. 이게 계약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회사 망합니다. 회사가 망하면은 영탁 씨도 광고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사이가 좋았을 적에 앞으로 어떠한 부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 아마 농담식으로 한마디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세종과 영탁 씨 측이 이렇게 극구 부인하는 거 보면요, 그런 내용은 거의 없고 사석에서 했던 자담에서 한마디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게 정말로 사실이고 계약서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면요, 굳이 땡땡 양조는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법정으로 가져가면요, 승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닌가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다음 내용 분석해드립니다. 영탁은 지난해 3월 종영한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에서 막걸리 한 잔 무대로 크게 사랑받았다. 그는 지난해 4월 1일 예천 양조와 영탁 막걸리 1년 광고 무대 계약을 맺은 후 모델로 활동해오다 지난 6월 14일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재계약이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예천 양조 측은 영탁 측이 15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계약금을 요구해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천 양조는 이날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며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지난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으나 재계약 성사가 경렬됐다고 했다.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 여러분이나 독자들 입장 아니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7억 원이나 제시를 했는데 재계약 성사가 안 됐어? 아마 이 부분에는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7억 원을 줄 테니까 영탁 막걸리의 상표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고 우리에게 넘기라는 거일 겁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7억입니다. 아마 제 추측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영탁 씨나 법무법인 측에서는 다른 건 다 좋아도 영탁 씨의 상표권을 그쪽에서 쓰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면엔 펩시가 찐이야. 완전 찐이야.